성령이 오셨네. 여러분들 있잖아, 입으로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는데 눈하고 입술하고는 이거 표정은 에이 앞으로 전생인데 무슨 이 기쁜 소식이야. 웃어 웃어. 아니 그래도 웬일이야? 국민일보에서 어저께 11월 21일자로 12월에 전쟁이 난다면 17일이나 18일이 유력하다? 이렇게 썼대. 아 웬일이야, 나 거짓 선지자라고 깔때 언제고? 아, 국민일보한테 박수! 큰일났다 아이가. 국민일보도 왜냐면 내가 오늘 증거 많이 갖고 왔는데. 어? 아니 왜 이렇게 증거가 많아? 그죠? 뉴스들이 난리가 났어. 여러분들 그거 봤죠? 뉴스가 난리 났지? 뭐가 있냐 증거로. 가장 재밌는 거. 가장 재밌는 거 뭐냐면 벌써 일종 부동산판 롯데 묘수인가 악수인가 기사 입력 2014년 11월 7일 오전 6시 1분. 롯데 올해 12곳 부동산 매각해 1.1조 원 확보. 차입금 늘어나는데 신용등급 하락하자 부동산 매각 선회. 재무구조 개선에는 도움. 장기적으로는 수익성 악화 위험. 이 데일리 민재용 기자가 했어요. 롯데 쇼핑이 보유한 부동산을 잇따라 매각하고 있다. 이렇게 모은 자금이 올해 들어서만 1조 원이 넘는다. 롯데 측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현금을 싸게 조달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악화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떨어진 신용도를 올리기 위한 고육 대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피 같은 매장 왜 파나? 이렇게 막 나왔어. 난 알지. 알지. 난. 또. 더블유피 아시아 총국 다시 도쿄로 루피가로 특파원 상하이로. WSJ 쇼이노믹스 비판사설 등 논조도 이전보다 까칠하죠. 자 이건 뭐냐면 미국 유력 일간지 워스턴포스트가 이명박 정부 시절 아시아 총국을 일본 도쿄에서 서울로 옮겼다. 때는 한국, 지는 일본을 상징한 사건으로 미 워싱턴에서도 화제가 됐다. 그 WP가 지난 17월 슬그머니 도쿄로 아시아 총국을 다시 이전했다.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유력지 르피가로는 서울 특파원을 중국의 상하이로 이동시켰고 미국에서 네 번째로 많이 읽히는 LG 타임즈는 그보다 먼저 서울 특파원을 본수로 철수시켰다. 철수시켰다고 서울에 있었던 거. 어? 도쿄 또는 상하이, LA에서 한국 뉴스를 다뤄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굵직한 외신들의 탈한국은 한국을 벗어난다 이거야. 탈한국은 이뿐만 아니다. 미국 경제뉴스 전문방송 CNBC, 프랑스 공영 RFI 라디오 프랑스 인터내셔널, 독일 대외무역정보지 GTAI 등도 올해 서울 지국을 철수하거나 특파원을 뺐다. 왜 자꾸 빼가? 그지? 응? 뺐다고. 왜 뺄까? 또 국방부 우리나라 국방부 연말께 2014년 연말께 주요 간부 대거 교체 한민구 체제 구축 기사 입력 2014년 11월 17일 오후 3시 32분 최종 수정 2014년 11월 17일 오후 3시 33분 서울 뉴시스 전진환 기자가 둔 건데 병역문화 혁신 추진경과 업무 보고를 위한 군인권 개선 및 병역문화 혁신특위가 열린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 회의실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김기욱 기자가 국방부가 연말께 실국장 등 고위직의 상당수를 교체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신임 장관 취임과 동시에 주요 보직자들에 대한 인사가 진행되나 올해는 6월 한 민구 장관 취임 이후 연이어 발생한 군 가혹행위와 방산 비리 탓에 시기가 늦어졌다. 이번에 1급 차관부 간부들을 상당수 교체하게 되면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군 전체 분위기 쇄신은 물론 한민구 체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어? 올해 깨로라 그랬는데 올해 그걸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 알려드린 거 있죠. 이현근 장군님이
6.25를 경험하신 분인데 이형근 장군님이 증언한 한국전쟁 10대 불가사의가 있어요. 이분은 책도 내셨더라고요. 이 장군님을 보니까 책도 내셨어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분이 1920년 충남 공주 출생으로 일본 육사 56기 졸업이신데 이분이 이제 뭐라 그러셨냐면은 6.25에 대한 10가지 불가사의다 이거야. 그 중에 첫 번째, 13부대의 정적 보고를 군 수뇌부에서 묵살 내지 무시했다는 점이다. 6.25 발발 직전인 1950년 4월에서 5월께는 내가 지휘한 8사단뿐 아니라 다른 사단에서도 적의 대규모 남침 징후가 보인다는 보고가 잇따랐을 것이다. 8사단의 경우 1950년 3월에서 5월 태백산맥으로 침투한 이호재 부대의 잔당과 김무현 유격대를 토벌하던 중 생포한 포로들이 신문 결과 이구동성으로 적의 대규모 남침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육본에 수차 보고했으나 반응이 없었다. 응? 둘째, 여기가 중요해. 각급 주요 지휘관의 이른바 6월 10일 인사이동이다. 6.25가 6월 25일에 일어났죠? 6월 10일날 인사이동이 있었다 이거야. 잘 한번 들어보세요. 6.25가 발발하기 불과 2주일 전 중앙요직을 포함한 전후방 사단장과 연대장급의 대대적인 교류와 이동이 단행되었다. 셋째, 전후방 부대 대대적인 교대이다. 6월 13일부터 6월 20일에 걸친 전후방 부대 교대 역시 부적절한 조치였다. 전투를 지휘해야 할 지휘관들이 적정이나 지형은커녕 부하들의 신상 파악조차 할 수 없었다. 넷째, 북한의 평화 공세에 대하여 남한은 6월 10일부터 6월 23일까지 비상경계령을 내렸다. 그 이후는 6월 10일 이른바 조국통일 투사 체포사건에 대해 평양방송이 맹렬한 비난과 무력행사 위협을 해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6월 23일 김일성이 남침 준비를 완료하고 대기하도록 결정된 날 자정에 비상경계령을 해제한 점이다. 다시 해제했어요.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북한 측은 남북 협상을 위해 특사 3명을 파견할 것이니 남측에서 메시지를 받으라 했다. 남한 측은 이들을 그날 38선 남방 1km 지점에서 맞아 메시지를 인수했다. 그러나 이들은 UN 감시원단에게도 수교할 문서가 있다면서 서울로 들어가겠다고 떼를 썼다. 우리 경찰들이 이들을 체포했는데 북측은 즉각 석방하지 않으면 강력한 무력을 행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렇게 남북이 티격태격 거리고 있는데도 육보는 6월 24일 응? 6월 24일 자정부터 비상경계 태세를 해제한 것이다. 다섯째, 이런 위기 상황에서 육보는 비상경계령 해제와 더불어 전 장병의 2분의 1에게 휴가를 주어 외출과 외박을 시켰다. 여섯째, 육군 장교클럽 댄스파티가 언제 열었는지 알아요 여러분? 6월 24일 밤에 열렸다. 육군 장교클럽 낙성파티를 연다고 전후방 고급 장교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참석 장교들은 6월 25일 새벽까지 술과 댄스를 즐겼으며 6월 25일에 쳐들어왔는데 북한이 어떻게 됐어? 6월 25일 새벽까지 술과 댄스를 즐겼으며 일부 미 고문관과 한국 장교들은 2차를 가기도 했다고 한다. 술을 먹고 난 상태인데 어떻게 전쟁을 치렀겠어요 6.25 새벽을 그죠? 나도 초청장을 받았지만 이 시기적으로 너무 엉뚱한 것이어서 불참했다. 일곱째, 적의 남침 이후 우리 병력을 서울 북방에 축차 투입해 불필요한 장병들의 희생을 강요했다.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지만 군사적 기초 상식을 깬 작전 지도였다. 여덟째, 적의 공세로 국군이 퇴각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6월 25일에서 27일 우리 중앙방송은 국군이 반격 북진 중이라고 허위 방송을 함으로써 군부는 물론 국민들까지 상황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 서울 북방에서 접전 중이던 국군이 상황 판단을 제대로 했다면 육보는 그들을 재빨리 전장에서 이탈케 해 다음 작전에 대비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아홉째, 우리 측의 한강교 조기 폭파다. 전술의 원칙상 폭파나 차단은 퇴각군의 퇴로를 막기 위해 추격군이 감행하면 하는 법인데 한강교는 우리 측이 그것도 한강 이북에 국군만 믿고 있는 많은 시민 그리고 병력과 군수물자를 방치한 채 서둘러 폭파했다. 더구나 대통령, 정부 고관, 육모, 참모총장이
국민들에게도 알리지도 않고 한강 이남으로 도피한 뒤 한강교를 폭파했다는 것은 전술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하책이며 반역행위였다. 열째, 마지막, 공병감 최창식 대령의 조기 사형 집행이다. 최 대령은 육군참모총장의 명령에 복종, 한강교를 폭파했을 뿐인데 이에 책임을 지고 1950년 9월 21일 비밀리에 처형되었다. 비밀리에 처형되었다. 그때는 유엔군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는 시기였는데 이런 경황을 틈타 책임 소재도 가리지 않은 채 미리 처형한 것은 정치적 곡선이 있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물론 6.25 초전의 패배 책임을 근본적으로 따지자면 미국의 오판이 가장 컸다. 미국은 애초부터 싸우겠다는 의지가 부족했다. 특히 1950년 1월 21일 애치슨 미 국무장관이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다고 공표한 것은 적에 대한 초대장이나 다름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군 수뇌부의 잘못이 간과될 수는 없다. 제가 지금 이거를 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냐면 크리스천이 아닌 분들도 있고 기독교 성도나 캐톨릭, 천주교 성도라 할지라도 예언이라는 것을 성경에는 멸시하지 말라고 나오고 두세 사람한테 맞춰보라고 나오고 아모스에는 또 뭐라고 나와요? 내가 나의 종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또한 지금 우리가 이런 전쟁을 겪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우리나라가 그 전쟁, 민족이 민족을 해치는 거 그 전쟁에 한국이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하지만 그건 못 믿겠다 이거야. 사람들이 오케이 믿지 말라 이거야. 그러면 제가 전달한 메시지를 믿기 싫으면 믿지 말라 이거야. 근데